검찰은 공소시효가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불렀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소환 통보를 한 것이냐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야당 탄압이자 새내기 대표 흠집내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절차를 두고 양측의 말이 좀 다릅니다. 검찰은 상당한 시간 여유를 두고 서면 조사를 요청했는데 이 대표 측에서 전혀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검찰 말이 사실이라면 서면 조사로도 충분한데 망신 주기 위해서 소환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. 그 시간대별 상황을 조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건 지난달 19일.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6일까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데 대해 이 대표 본인 해명을 요구한 겁니다. 하지만 서면 답변을 받지 못해 9월 6일 출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. 민주당은 옹색한 변명이라며 응수했습니다. 8월 말 전당대회에 임박해 급하게 보내온 요청에도 성실하게 준비하고 검찰과 협의 중이었다는 주장입니다. 민주당 측은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이라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검찰 2건, 경찰 1건으로 서울중앙지검 1건을 제외하곤 나머지 검경 모두 별도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이 대표가 오는 6일 소환 조사에 응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불응할 경우 검찰이 소환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도 공소시효 임박을 이유로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바 있습니다. TV조선 조성호입니다.